안녕하세요. 손임찬 작가의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를 소개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나와의 관계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10만 독자에게 뜨겁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인 이 책은 열정 과잉 사회에서 지쳐버린 당신에게 진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1장. 모두를 사랑할 수 없듯 모두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 모두에게 해명할 필요는 없다. 나는 한때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에 참석했다. 친구들을 만나도 늘 비슷한 이야기만 나눈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나를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일상과 이야기가 궁금했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싶었다. 독서 모임에서는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생각을 나눴는데 이따금 토론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즐거웠다. 타인의 생각의 단편을 듣는 건 한편의 글을 읽는 것과 같았고 그 사람의 삶을 엿보는 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았다. 물론 유쾌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었다. 이야기의 결말이 매번 동화 같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는 나의 가치관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누군가는 나의 일부만 보고 편견을 가졌다. 관계가 틀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는 더 깊이 알기도 전에 멀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친분을 나누는 기준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 하는 1차원적인 판단이 된다. 선입견과 평판, 그로 인해 형성되는 분위기는 집단에 악영향을 미친다. 누군가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사람보다 곧이곧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다. 오해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나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일은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설령 누군가 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험담한다고 해도 애써 그를 붙잡을 필요는 없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평판 관리를 하고 싶다면 다수에게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노출하라. 나의 진심, 솔직한 모습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의 심리. 범죄 심리학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세뇌시킬 때 자기 반성을 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 모든 상황이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폭력을 합리화하며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심리학 책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책들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그만큼 내 마음, 혹은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 주제여서가 아닐까? 앞서 언급한 범죄 심리학 사례처럼 우리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세뇌시키는 상황을 흔히 직면한다. 인간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은 이른바 을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제의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한다. 쌍방의 문제거나 가해자의 결함으로 발생한 일인데도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게다가 갑의 위치에 놓인 사람은 상대방의 그런 태도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려 든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다. 만일 누군가와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상대에게 자비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신이 굽히고 참을수록 그는 자신감을 얻고 기고만장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통제하려 들 때 당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단호해지는 것이다. 무시나 단답. 아, 그렇군요. 네, 그렇네요 등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이는 편이 좋다.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에 대한 흥미를 잃을 것이다. 상대가 아무리 당신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해도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마라. 그 사람의 말을 대충 듣고 흘려보내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누군가 나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겁내지 마라. 성별과 지위, 나이를 막론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친구도 연인도 모두 동등함을 전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상대가 나보다 어리다고 푸대접해서는 안 되고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대접할 일도 아니다. 서로 배울 점은 배우고 고칠 부분은 고치며 함께 맞춰가는 것이 관계의 기본이라 믿는다.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씬과 비교하지 말 것.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감정 낭비가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나 또한 이따금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지만 그런 비교는 현재 위치에서 더 분발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는 수준에서 그치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는다. 비교가 과하면 자책이 심해져 상처받고 괴로울 뿐이다.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가 무의미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선망하는 타인의 모습이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 씬이기 때문이다. 정교하게 계산된 각도와 구도로 찍은 후 보정까지 더한 사진 속 타인의 모습과 평소 나의 초췌한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서로 부러워하면서 산다. 남과 나를 저울질하면서 혼자 상처받지 말고 오늘 내가 일구어낸 일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가 가진 어떤 특성을 동경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특성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개성으로 녹여내면 된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나아가야 한다면 스스로가 믿는 그 길을 천천히 나아가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편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일보다 훨씬 더욱 생산적이지 않을까. 어디까지 공감해야 할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만큼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유형이 없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공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공감을 바란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난감하다. 나는 최대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려 애쓰지만 그런 내게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야 할지, 혹은 일단 이해한다고 말한 뒤 내 생각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특히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조언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라는 의도를 풍기는 사람이 꽤 많다. 결국 자신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해달라는 뜻이다. 이미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일에 반박하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때부터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된다. 인간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존재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공감해 주어야 하는 순간, 가령 직장 상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연인이 잘못했어도 가끔은 져주는 일은 분명히 있다. 이외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은 많지만 어쨌거나 공감은 결코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 이것은 털어놓는 사람이든 들어주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만약 한 번 보고 말 사이라면 무리하게 공감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자주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은 들어주되 지나치게 맞장구 치지 말고 자신을 위해 화제를 빠르게 전환하자. 당신이 공감할수록 상대방은 신나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감하는 일도 감정노동에 포함된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 흐르듯 자연스레 화제를 바꾸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듯 싫어하는 데에도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 조금 전까지 당신과 정답게 이야기했던 사람, 방금 막 웃으면서 헤어진 그 사람이 속으로는 당신을 싫어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살갑게 대해도 뒤돌아서자마자 당신의 험담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매일 사람들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는데 고민의 상당수가 특정 인물에게 미움받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내용이다. 그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과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뒤늦게 알았으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고요. 몸도 마음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쌈딱이 될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노력해봤자 상처만 받을 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다. 최대 수명 120세를 바라보는 시대인데 내 소중한 이들에게 집중하기에도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는가. 다만 나와 엇갈린 사람을 통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안 맞는지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르는 편이 좋다. 단 제3자의 귀를 막아주는 사람은 없으니 오해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이지만 반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인간관계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남을 사람은 남는다. 그 후에는 당신과 잘 맞는 그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가면 된다. 내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
서로 다투고 등을 돌린 순간부터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상대방에 관한 과장된 소문과 험담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 옮기기 때문이다. 남의 험담만큼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없으며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소문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지 함부로 말하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직접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언급을 자제하고 그 사람을 피하면 되고 나를 믿어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에게라도 해명하면 된다. 좋은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하려면 그에게 착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어라. 좋은 사람은 후일 한 번쯤 너에게 보답할 방법을 고민해 볼 것이고 쓰레기는 슬슬 가면을 벗을 준비를 할 것이다. 모건 프리먼. 나를 낮추는 서열 관계의 독. 학창시절 밤마다 분위기를 휘어잡고 다른 학생들 위해서 군림하는 무리가 있었다. 그 무리에 속하고 싶어서 자신을 낮추고 을이 되길 자청하는 친구들까지 있었다. 이런 학급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 보인다. 앞으로도 서열을 정리하고 서로의 계급을 나누는 집단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나 역시 학창시절에는 그런 계급 구조가 신경 쓰였다.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조금 달라질까 싶었지만 사회에 나온 후로도 권력 다툼을 하고 서열을 정하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들어왔다. 우리의 DNA에 권력을 쟁취하고 경쟁하려는 습성이 새겨져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서열이 한번 정해지면 무례한 언행을 일삼고 선을 넘어도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사이에 이 정도 장난은 칠 수 있지라는 식으로 넘기거나 소위 진지충으로 낙인을 찍으며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으로 몰아세운다. 나아가 친절한 사람은 만만한 사람으로 보고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한다. 언제부터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사람이 진지충이 되었을까? 집단 내 영향력이 크거나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의 말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내가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의 말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화를 내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우린 가까운 사이니까 혹은 불쾌하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라는 가벼운 논리로 상황이 무마된다. 이런 식의 언행은 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당하는 사람의 내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물건은 이용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반대로 하지 마라. 존 파웰, 믿음의 눈으로.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한때 매일 들어오던 고민 상담 요청 가운데 대부분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다.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상황을 100%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신기하게도 갈등이 생기는 배경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고민에 등장하는 상대방의 논리는 항상 다음과 같았다. 네가 나를 판단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 네 생각은 틀렸어. 내가 오해받는 이유는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자신이 항상 옳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다. 대화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한쪽이 등을 돌리고 자기 할 말만 하니 어떻게 오해가 풀리겠는가. 누구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고들 하지만 지나치게 편협한 관점에서 갈등을 대하면 쉽게 풀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앞에서는 화해해도 뒤에서는 상대의 험담을 하고 다니며 스트레스를 준다는 점이다. 열등감 탓인지 남을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려는 심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날이 온다면 분명 수치스러울 것이다. 멀리서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는 사람은 없다.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급급한 그를 애잔히 여기며 그러려니 하자. 귀가 조금 거슬릴지언정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휘두를 리는 없다. 그런데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겠다. 이미 한번 당해봤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않는가?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표현해야 한다. 내 마음이 좀처럼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다. 내가 본 아름다운 해변의 풍경을 상대에게 자세히 묘사하거나 해변을 찍은 사진을 보여줘도 상대는 그럭저럭 괜찮은 바다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큼 해석하고 이해한다. 혹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한 척하고 넘어간다. 나는 사실 상대의 모든 말을 100%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배경 지식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는 그만한 에너지를 소모하진 않는다. 어떤 관계에서 나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 속상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상대의 진심을 매 순간 받아들이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만큼 인간은 이기적이며 모순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내 마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도 전화로 전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전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다. 똑같은 장문의 메시지라도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과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 손편지를 쓰는 것은 분명히 전달력이 다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카톡으로는 진정성이나 미묘한 뉘앙스를 살리기 어려우니 적어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쪽을 권한다. 마음은 표현하기 나름이다. 자유롭게 발언하되 상대방은 내가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를 수백 번 넘게 곱씹고 고민할 수 있음을 고려했으면 한다. 말은 귀로 들어가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다. 물론 아무리 신중하게 말해도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 나의 전달 방식이 미숙해서일 수도 있고 상대의 이해하는 범위가 좁아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끊임없이 조율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지 말자. 언제부턴가 사람을 너무 믿지 않게 됐다. 딱 절반. 거기서 한 발짝 내디딘 만큼만 믿고 적당히 거리 두며 상처받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만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인간관계라면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가 정말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벗인가? 긴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관계가 당신의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사람이 문제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통제할 수 없다. 경계해야 하는 상대에게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필요함을 느낄 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도 괜찮은 사람 곁에 머물자. 함께 있을 때 걱정과 근심이 덜어지는 사람과 잠시 시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 모든 짐을 안고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드물다. 나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와 이제 막 가까워지고 있다면 상대가 보여주는 모습을 믿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게 사람이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자. 평생을 함께하는 부모와 자식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진심을 나누지 않은 관계는 오죽하겠는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일 것.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자주 하는 말이다. 이 말은 비판이 필요한 순간도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타인에게 둔감해주고 싶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하루에도 몇십 건의 사건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 나와 관련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는다. 모든 사건의 원인을 따지고 들다 보면 금방 지친다. 날이 선 상태가 지속될수록 정신적인 피로감이 쌓여 일상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신경을 끄고 내려놓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길이다. 머리를 쉬게 하는 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이지만 항상 가능하진 않다.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고민들을 의식적으로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 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뜻밖의 아주 야비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짜증내지 마라. 그냥 지식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라. 인간의 성격을 공부해 가던 중에 고려해야 할 요소 하나가 새로 나타난 것뿐이다. 우연히 아주 특이한 광물 표본을 손에 넣은 광물학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 말은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당신이 미처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여기라는 뜻이다. 물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도 당신은 사람에 대해 새로운 무언가를 알아갈 것이다. 친하든 친하지 않든 당신이 그 사람을 모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흔히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무게를 깨닫는다고 하지만 막상 부모가 되어도 내 부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 않은가. 사람의 내면은 이처럼 복잡해 알고자 하면 끝이 없다.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한 이유. 인간관계에서 거리란 침범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을 일컫는다. 보통 친하지 않거나 서먹한 사이일 때 거리가 있다고 느끼지만 가까운 관계에서도 거리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거리, 간격이 있어야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다. 거리가 있는데도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아직 홀로 서지 못했다는 증거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지는 감정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하다. 애증이 그 대표적인 감정이다.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혼재된 이 감정은 가족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나는 떨어지기 힘든 관계일수록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상대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상대에게 품었던 증오나 분노, 원망과 같은 감정들이 자연스레 수그러지기도 한다. 나는 성인이 되자마자 어머니에게서 독립했다.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니 그동안 품었던 분노와 원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심지어는 그토록 미워했던 어머니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만약 상대와 너무 가까워서 고민이라면 잠시 떨어져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만나는 것은 어떨까?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힘든 경우도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역시 거리두기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일상에서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답하는 건 괜찮지만 괜히 사이가 깊어질 만한 주제나 고민거리는 굳이 꺼내지 말자. 호감이 있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한 거리두기가 될 수 있다. 감정 기복을 줄이는 다섯 가지 방법. 1.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하자. 사람이 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순 없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픔, 슬픔, 우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가볍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미 생활을 즐겨보자. 운동, 그림, 독서, 등산, 게임 등 나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취미 생활을 통해 활력을 얻으면 언제 우울했냐는 듯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2. 의식적으로 휴식을 취하자. 무엇이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 마음이 클수록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느끼는 자괴감이 큰 법이다. 원래 사람의 일이란 계획대로 진행되는 법이 없으니 다음 차례를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쉴 때는 쉬도록 하자.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운은 큰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것은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런 침착함을 지닌다면 일시적인 기분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3. 감정은 날씨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자책하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겪는다. 이유 없이 울적한 날이 있다면 이유 없이 기분 좋은 날도 있는 법. 우울하다고 애써 힘내지 않아도 되고 주변 사람을 신경 쓰느라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다. 4.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자. 뜨거운 물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실험하듯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다. 그들은 약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무너질까 봐, 상대에게 동정을 받을까 봐 더욱 참고 견딘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가끔 참고 참다가 한 번에 감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꾹꾹 눌러놓은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나타나기 마련이니 평소에 표현하면서 지내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이롭다. 5. 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자.
예능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에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온다. 이효린은 아이유에게 네가 집착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다. 그 물음에 아이유는 고민하다가 저는 평정심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 후 말을 이었다. 제가 들떴다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통제력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녀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반면 이효리는 나는 덜 웃고 덜 울고 감정 기복을 줄이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이유에게 말한다. 그럼 우리는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의 관계는 안정적일지 몰라도 큰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에 반대의 성향을 지닌 사람끼리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다. 나 혼자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다면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도 추천한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소중하다. 스스로를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며 살아온 한 학생이 어느 날 실의에 빠져 선생님에게 물었다. 전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죠. 이런 저에게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낙담할 것 없단다. 아무도 널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 절대 그렇지 않아. 선생님은 학생에게 소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건네주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이 그림을 팔아보렴. 그러나 누가 얼마를 준다고 해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학생은 의아해하며 그림을 받아들고는 다음날 시장 한구석에서 소나무 그림을 판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가격을 불러도 학생이 그림을 내주지 않자 모두가 이렇게 말했다. 저 그림에는 뭔가가 있어.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야. 그림의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갔다. 다음 날 학생은 선생님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내일은 그 그림을 도시에 나가서 팔아보렴. 학생은 선생님의 말대로 번화한 도시에 그림을 가져갔다. 그림의 가격은 전날에 비해 20배나 뛰었다.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것을 작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다른 작품과 함께 전시회를 열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학생이 도시에서 벌어진 일을 선생님에게 전하자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그 그림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개성 있는 그림일수록 사람마다 다르게 값어치를 측정하지. 설령 하찮은 그림일지라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네가 이 그림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네가 스스로를 소중히 대할 때 비로소 네 인생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거야.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겠지.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는 오랫동안 이어진 논쟁거리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 이가 주목받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그런 사람을 동경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며 심지어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꼭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만 가치 있는 걸까? 오히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사람으로 정의 내리는지가 나의 가치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아닐까? 당신이 스스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의 가치를 느끼는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된다.